있는 중간에 불교. 이게 이거는 뭐 우리들이 이제 상식적인 것이고, 그 다음에 그 아궁이에서 불뚝으로 왔는데 아궁이 밑에 돈산판으로 불을 폈잖아요. 돈산판은 아궁 아랫목에서 불 펴는 그 기법이 돈산판이니까 불을 펴가지고 연도가 여기 한 군데 있으면은 여기서 펴진 거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주로. 그럼 여기가 별로 안 뜨셔 불이. 근데 위에다가 주름뚝을 이렇게 막아 보니까 아랫목에 불이 퍼져가지고 중앙으로 빠진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오다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런 아리가 나가자는 거지. 불이 아랫목에서도 불을 펴고 온목에서도 불을 편단 말이야. 이 주름뚝이 일자 주름뚝이 불 펴는 원리가 예, 위에 주름뚝을 안 막으면은 그냥 이렇게 바로 나가버리는데 온목에 주름뚝을 막아주면은 온목에서도 불이 퍼져야 되겠잖아요. 중간에는 뜨셔요. 가해가 안 되시는 일이지. 그래서 냉섭이 많기 때문에 불이 중앙으로 좀 오다가 할 수 없이 배연구가 되니까 이렇게 터지가 나간단 말이에요. 이런 게 아니라 응용이니까 원리 터지게.